제가 준비해 갔던 것도 있고. 일단 뭐 순서 없이 좀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KL 미드업 내용 정리. 이게 뭐 4시간 반짜리니까 너무 길잖아요. 여러분들이 좀안 보셨던 분들도 깔끔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일단은 흘리진 않겠지만 좀 간략하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시간적인 그런 찌꺼기가 많았기 때문에 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매크로 부분입니다. 매크로. 매크로 부분에서는 이제 지허브와 핵 같은 부분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매크로에 대한 니즈를 삭제할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매크로가 지금 많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은 가장 큰건 숙련도 아니겠습니까? 숙련도를 내가 자는 시간에 아니면 직장에 가서도 그냥 올리겠다 이런 유저들이 많을 텐데 이 숙련도를 이렇게 올리는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굳이 지허브를 이렇게 할 필요 없게 하겠다는 얘기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매크로나 핵 같은 게 사실 유저와 이런 개발진마저도 다 싫다. 우리도 싫어. 그래서 요거 근데 쉽지 않은 게 창가방패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아도 걔네는 뚫으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실 해결책은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월정액 같은 형식으로 과금 허드를 만들어 버리면 그러니까 그럼 매크로가 월요일에 나왔던 매크로와 화요일에 나왔던 매크로는 다르단 말이죠. 뭐냐면은 월요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만들었으면 저녁에 이제 정지를 했어. 대규모 정지. 몇천 개 정지 때렸어. 그럼 그 다음에 그 매크로들은 다시 생성해. 그러니까 A라는 애들을 매크로를 다 정지시켰으면 다음날에 보는 건 B인데 사실 유저들은 어제 봤던 A랑 오늘 봤던 B랑 상관이 없잖아. 그냥 매크로일 뿐이야. 아직도 계속 있네. 안 잡네.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과금 허드를 만들어버리면은 그 작업장들은 계정을 만들 때마다 이게 과금 허들에 이제 막혀가지고 손해를 본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연 이게 맞나 싶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은 유저들이, 좀 무과금으로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유저들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많이 싸우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질문했어요. 그래서 유저들이, 좀 이런 걸 제보를 하지 않냐? 근데 왜 니네는 그냥 매크로식으로 진짜 답변을 기계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왜 하느냐? 이거 좀 보고 이렇게 유저들이 해줬으면 바로 이제 뭐 이거 이제 다른 유저분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상주하는 GM 같은 사람들이 보고 그냥 삭제만 해주면 되잖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이제 그 부분은 뭐 운영상의 어떤 문제를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뒤로 빼던데, 암튼 고려는 해보겠다. 얘기를 좀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부분들을 정리를 못하네요.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암튼 요것까지 매크로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그 캐릭터를 삭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지업으로 돌고 있는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뭐 며칠 정지, 혹은 진짜 메뚜기 떼처럼 막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사냥터에서 사냥하고 있는 이름 막 이상한 똑박똑박 뭐 이런 애들처럼 딱 봐도 매크로 같잖아? 그런 애들은 그냥 강제 캐릭터 삭제해주면 되는 건데. 그치. 캐릭터를 거짓 제보하는 경우가 있다. 그 혼선이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또 있었거든요. 경험상으로. 적대 진영에서 이 사람은 매크로예요. 이래가지고 일시정지 며칠 걸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좀더 길게 얘기 드리자면은, 이게 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대요. 이게 첫 번째로, 지허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반복적인 플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막, 마우스가 뭐 1초 동안 여기 누르고, 2초 동안 여기 누르고, 3초 동안 여기 누르고, 뭐 이런 이렇게 기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적으로 오래 쌓여야 법적 근거가 되잖아. 이 사람은 지업을 쓰는 게 맞아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수 없어요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데이터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사람이 보기에는 알겠지만 이거를 정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는 않다. 하지만 고려는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예. 얘기 잘해주셨네요. 거짓 제보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매크로 얘기는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지만 내용이 정말 많았단 말이야. 이게 한 10분, 20분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DL에서 로지텍 고소하죠. 아, 그거는 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련도 올리기가 어렵다. 갭이 큼을 인식 중이다. 정말 높은 사람들은 높고 낮은 사람은 낮았다. 그러니까 신규 유저들이 이 숙련도에서 덕을 느낀다. 공감한다라는 거죠. 공감해서 유저들이 빠르게 숙련도를 좀 올릴 수 있게. 그리고 이 벽이 너무 이제 또 커져 있지만 이것도 사실 유저들이 쌓아나간 어떤 나의 어떤 성장 요소잖아. 근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효율성 낮춰버리면은 또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상대적 박탈감 외에 또 이 뭐랄까 그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원래 갖고 있던 어떤 이득이 바로 그냥 사라지니까 뭔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데 어떤 재화가 없어지는 결과랑 다를 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유저들이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이 사람도 만족하고 이 사람도 그냥 어느 정도 그래 이 정도는 뭐 허용 가능하지 정도의 선으로 이제 맞추겠다 생각하면서 저는 뭐 또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심연 던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간이 길잖아요. 올해 그 2만 점을 이제 점수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빡센데 매크로와 좀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요런 심연 던전을 좀 포인트를 빠르게 소진하게 빠르게 소진하면서 재밌게 좀 콤팩트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파티 사냥을 한다든지 이런 좀 난이도는 높이면서 콤팩트하게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재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얻을 수 있는 분배 방식도 되고 좀 살아나도록 심연 던전을 좀 살아나도록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아마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계속 같은 질문 하거든. 사람들이 이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질문도 또 같이 나와 또. 이제 또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컨텐츠 할 게 없다 라는 얘기 또 나왔어요. 이건 이제 과금러분들 혹은 이제 시간을 많이 쓰는 이제 뭐랄까 하드코어 유저분들의 이제 얘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상대적이다. 컨텐츠 할 게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인은 평일에 할 게 너무 많아요. 예? 진영전 가야 되죠. 뭐 리자드섬 가야 되죠. 이성던전 가야 되죠. 갔다 왔더니 뭐 또 11시에 또 점령전 가야 되죠. 또 12시에 필드보스 가야 되죠. 막 하면서 막 할 게 겁나 많다는 거야. 서로 이게 답이 없어. 그래서 이게 숙제 시간은 어느 정도 이제 유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즐길 수 있는 숙제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이제 하드코어 유저들이 할 게 없다. 사실 이게 스케줄링 된 컨텐츠밖에 없잖아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컨텐츠인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소할 수 있는 투기장이 나온다. 투기장이 일단은 예, 뭐 그 클라이언트 팀장이 뭐 2주 내로 투기장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했다 갑자기 옆에 있던 그 기획 디렉터 분이 겁나 인상 쓰셨어. 그런 걸 막 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에 또 최문영 캠프장님이 이제 제가 봤을 때 투기장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다. 물론 이제 우리가 톨랜드 전에는 나올 텐데 이게 아직은 좀 가다듬어야 할 게 많다. 사실 이게 제대로 가다듬지 않고 나오면은 또 유저가 이탈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기장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3대3이 이제 기본으로 됩니다. 3대3 기본이고요. 투기장 얘기는 또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레이드, 12인 레이드입니다. 12인 레이드. 파티 두 개죠. 파티 두 개. 한 다음에 전장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또 얘기 나올 겁니다. 소규모 길드원들끼리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없나 이런 질문이 좀 있었는데 레이드와 전장이 좀 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뭐 빠트려도 사실 뒤에 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끝날 때 아 이거 말씀 안 하셨어요 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히 또 제가 또 받아 먹겠습니다. 자,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봤을 때 또 장법이 너무 잘 버틴다 특정을 했어요. 장법이 지금 너무 오버밸런스다라는 얘기가 유저분들도 많이 느끼시고 저도 물론 많이 느꼈고 그냥 장법 6명이 들어가면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 진영전 가도 장법 정말 많죠. 그리고 점령전 가도 장법이 많은 데가 이기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오버밸런스인 점을 인지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대응은 이제 특성이랑 그 아티팩트로 좀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난 이거 힘들 것 같긴 해. 오히려 더 벌어질 것 같아. 한번 뭐 이제 피처를 한번 까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이게 정말 많고 뭐 룬이라든지 룬 특성 아티팩트가 있잖아요. 요 세 개인데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밸런싱을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할 건지. 이게 더 많아지면서 단단한 애들은 더 단단해질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일단 그리고 고조차 명중 메리트가 있었는데 요거는 버그가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런 부분에서 뭐 거리가 멀었을 때 명중이 잘 안 박혔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그거는 수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요건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고요. 일단 밸런스 문제는 새로운 피처 세 가지로 해결을 좀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어려운 얘기로 PTK라고 하더라고요. 아, 좀 이제 그 클라이언트 팀장님이 계속 그 개발 용어를 쓰시는 것 같던데 사실 유저들이 TTK라면 어떻게 알아? 타임 투 킬이겠죠? 타임 투 킬. 그러니까 죽는데 걸리는 시간. 시간은 그냥 지금 그냥 뭐 한번 CC기 맞으면 죽는 거다라고 봐야 되잖아. 겁나 빨리 죽잖아. 픽픽 쓰러지는데 아무튼 요거를 늘릴 수 있게 개선을 하려고 한다. 물론 그 과정도 이 세 개의 신규 피처로 해결하겠다. 일단은 해보고 아니면은 다시 수정할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보스 무기입니다. 아직 우리 얘기 3분의 1도 안 됐다는 거. 자, 아크보스 무기는 사실 2단 무기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또 클라이언트 팀장님께서 하셨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크보스가 좀 더 좋지 않나요? 그냥 좋잖아. 단적으로. 저는 요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2단 무기가 동일하다는 피셜로 얘기를 하셨고요. 아 그리고 장비 스킬 데미지가 이제 고정 적용되고 있었다. 이건 좀 버그성이다. 버그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장비 스킬 데미지가 어떤 게 있죠? 석궁. 팀블렌드 석궁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런 게 좀 컸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장비 스킬 데미지 절망금도 사실 장비 스킬 데미지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방어구의 방어력을 무시하고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세게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킴블렌디 석궁이 정말 고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너프라고 볼 수 있죠. 지금보다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게 킴블렌디 석궁이 아닐까. 굉장히 좋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그래서 TTK 증가 아까 말씀드렸던 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생존이 좀 오래돼가지고 전투를 긴박감 있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절망검. 절망검이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특성 추가로 많은 버프 예상한다.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세 가지. 특성, 기능, 아티팩트, 룬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재밌는 트리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절망검도 효용성이 높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절망검 이거 미리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냥 제가 뭐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절망검 사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들으면서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기획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머릿수로 이기는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뭐 전략도 없고 그냥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이기는 그런 게임 아닌가요? 요거는 좀 전략적인 부분으로 뭐 소수가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저가 그래서 이제 그 기획 디렉터님께서는 아 이 부분을 이제 스킬 특화 같은 부분을 또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스킬 특화를 하게 되면 뭔가 강력 스킬로 변화할 수 있다. 뭐 단일로 주던 데미지가 강력으로 줘가지고
혼자서도 많은 유저들을 때려가지고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TL이 기존의 뭐 용케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막 데미지 엄청나게 주는 그런 식을 할 건 아니라는 건데 사실 뭐 이렇게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략적인 부분을 좀 열 수 있게 얘기를 했다. 자, 투기장 다시 나왔네요. 자, 투기장은요 시즌 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제 투기장 한번 이제 여러분께 테스트하는 형식으로 프리 시즌을 열 건데 그에 대한 보상은 초반에는 이제 명예 형식, 지금 뭐 무한 가문을 보면 이제 명예 형식으로 주잖아요. 변신,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뭐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명예 형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후 시즌에서는 그 투기장 점수를 통해서 장비 세팅, 장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장비를 구매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개발실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투기장 피처는 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진짜 재밌는지 이런 거를 개발실 내부 이제 사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재미를 검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좀 쓴소리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게 던전이 어려웠기에 많이 이탈이 있었는데 이거 소일구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 이래서 되겠냐 좀 이제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알고 있다 우리가 참 실수를 했던 부분 인정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가셨는데 그래도 이게 고쳐놔야 그래도 다음 기회가 있지 않겠냐 미리 고쳐놔야 그래도 이 외양간에 다시 소가 오지 않겠냐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확실히 아쉬운 이 과거가 있지만 그렇다. 자 그리고 신규 유저 복귀에 대한 기능은 이게 사실 뭐 그 부분이 있죠. 어떤 뭐 그때 예시로 들었던 건 이제 일성 던전입니다. 일성 던전을 가도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지금 부캐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캐들이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신규 유저들끼리만 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어리버리탄다. 또 어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뭔가 도와주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저도 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뭐 도와주게 되면 뭔가 소정의 상품, 뭐 변신이라든지 이런 거, 아미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준다면 어떨까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이분들은 좀 우선순위가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이 솔리시움의 현자라는 어떤 그런 업적 보상 같은 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 그런 거죠. 지금 뭐깍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호칭 같은 거를 이제 솔리시움 현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주고 도와주고 멘토 역할을 하는 거죠. 멘토 역할을 하면은 그 사람 아이디 앞에 아이콘 같은 게 달려 가지고 좀 이쁘게 보여 주는 그런 게 이제 다른 게임에도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거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 가지고 첫 번째 메모장은 이렇게 완료. 자 이제 거의 뭐 3분의 1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중소 길드가 즐길거리에 대해서 길드 컨텐츠 이미 포함되어 있다. 많은 이제 거대 길드가 즐길거리 점령전이라든지 연합을 이용한 공성전이라든지 이번에 또 인터서버 점령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길드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는 중소 길드에 있는데 소규모 길드 인원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없냐라고 했을 때 해법이 전장과 레이드 같은 걸 좀 고려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넛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얘기를 좀 했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기획자 분들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대 연합이나 강력한 길드를 통해서만 이제 컨텐츠가 진행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영전을 만들었었는데 이걸 또 이제 진영전을 만들게 되면은 파티를 이어지게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이제 지인들이 혹은 같은 길드원들끼리 파티를 맺어 놓으면은 진영전에서도 같이 이어져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이제 파티가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같이 가기로 했던 사람들이랑 아닌 사람들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뭔가 어떤 그런 실력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뭐 디코드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과의 어떤 실력 차이나 어떤 그런 전략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요거 아바타랑 무기 외형이 되게 이쁘지 않다. 요거는 뭐 제 설문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셨고, 가자마자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문영영이랑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요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무 담당자가 직접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이거 뭐 얘기해도 되겠죠? 아무튼 초반에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보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좀 방황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날선 그런 댓글들이 처음 보시면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피드백도 오는 것 같아서 기쁘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앞으로도 많은 댓글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좀 또 추가적으로 좀 또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개발자 PD에 올라왔죠 또. 그때도 이제 우리 뭐야 간담회 하면서도 가장 반응이 좋았었던 때가 이때인데, 일단 요런 스킨들 구상하고 있다, 여름에 나올 스킨 요런 거 있다, 되게 이쁘지 않나요? 요거 보면서 되게 좋아하셨어 사람들 진짜. 이건 좀 AI로 만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진짜. 재질감 살아있네요. 아 멋있죠? 느낌 있죠? 왜 이렇게 못했냐 이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치장을 좀 이제 좀 없애달라, 뭐 막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이거 보고 싶지 않다 싫다, 아 그러니까 별론데 난 하시는 분도 계셔. 물론 나는 사실 스킨 관심도 없고 잘 나는 뭐 관심도 없어. 각자가 다 유저마다 다 생각이 다 달라. 지금까지 나왔던 TL 스킨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 다 다른데, 그런 거에서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정말 천차만별인데, 일단 뭐 그래서 유저들이 이제 얘기한 부분들은 그냥 많이 만들면 되지 않냐. 허준님이 그랬어. 그냥 많이 만들려서 1 좋아하는 사람, 2 좋아하는 사람, 3 좋아하는 사람, 4 좋아하는 사람 다 이제 챙겨주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일단 시간적인 문제가 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만드는데 폼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장이 많이 붙는 이유, 요거 치장 안 보고 싶은데 치장 왜 붙이는 거냐 하면, 내가 돈 받고 파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보내면 야 이거 성의가 너무 없지 않냐라는 이제 반응이 나올까봐 그렇게 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 염색 같은 기능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무기가 그냥 단순하잖아요. 스킨 없고 그냥 딱 그거 사면 이제 그 끝인데, 뭐 이제 뭐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내부 고민을 좀 해보겠다. 이건 진짜 뭐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라 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가 뭐냐면 그 오른쪽에 이제 차고 있는 그 별의 파편인가 그거잖아요 스토리상. 그거도 좀 이쁘게 만들어 줄 수 있냐 했는데, 이제 이것도 내부적으로도 좀 이런 거 진행해 봤던 거기도 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 여러 가지 외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내부적으로는 고구마라고 한답니다. 개발실에서는 고구마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소규모 PVP 컨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기장 전장 조만간 오픈한다. 투기장 먼저 오픈하고 전장은 올해 말쯤 11월로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상이니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제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너무 이제 제 오른쪽에 앉아다 계셨던 분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질문할 거리가 정말 많은데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 나도 이게 좀 위축이 되더라고. 이 얘기 할까 말까 막 고민했었는데 옆에서 해주셔가지고 너무 사이다였어. 자, 이거 뭐냐면 이게 아이템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야. 신규 유저나 뭐 복귀 유저는 제외하고라도 기존 유저도 지금 이 특성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잘 몰라. 이 특성을 지금 이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잖아. 이걸 또 알아보려면 뭐 다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뭐 써본 거를 바탕으로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을 확률도 되게 높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캐릭터 정보창에 나오는 그런 스탯들, 뭐 지금 스킬 재사용 감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 감소되는지 밑에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점감 효과 뭐 이런 거 빼고 실제 데이터를 좀 보여달라. 얼마나 좋은지 표기가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뭐 딜미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허준님이 이제 게임을 잘 모르시잖아 이 게임은. 뭐 딜미터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딜미터기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전 이거 정말 정말 TL은 정말 필요하다 생각해. 왜냐면 강화하는데 정말 많은 재화가 되잖아. 이거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포기하는 그런 게 너무 리스크가 커. 이분은 빨리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투자를 하면 얼마나 어떻게 좋아지는지가 정말 눈에 정말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2단 영웅템 포지션이 애매하다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인데 이것도 다른 분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성무기 상향 계획까지 뭐 이렇게 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은 마법 방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톨랜드 나오면 이 마법 방어를 올려줄 수 있는 장신구 그리고 뭐 저런 거 있잖아 그 망토 요거 2단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단이 나오지 않는 이유 2단의 아이템의 가치 목적 가치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공포 뭐 해서 공허 쭉쭉 해가지고 비명실까지 열심히 달리셨잖아요. 아이템 이거 버리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의 노력 내가 보존해 줄게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물론 저야 뭐 3단 나와도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상승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티팩트, 룬, 특성 부분에서 특성 특화였나? 아무튼 그 부분 있죠? 3개? 그 부분으로 좀 이제 대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뭐 2단 영웅템이 나왔는데 3단 영웅, 4단 영웅, 5단 영웅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 만들 거냐라고를 이제 물어봤는데 우리 전설 무기 나온다. 전설 무기는 조만간 나올 거다. 이거는 언제? 레이드 나오면. 레이드 12인 레이드 같은 거 가면 이제 전설 무기로 갈 거다. 3단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이제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뭐 나와봐야 알겠죠.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3단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계획은 이렇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12인 레이드는 1월 준비 중이고 전설 파밍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신규 무기인 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전부터도 그 TL 라이브나 이런 데서 우리가 창 준비하고 있다 톨랜드에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 했었지만 아직은 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이 되게 이제 바꿀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계획보다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이제 뭐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까지 이제 다 계획이 돼 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TL팀아. 내년 연말까지 우린 이렇게 만들 거고 저렇게 만들 거고 이런 피쳐 낼 거고 다 준비 중이다. 물론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GM 등 고려 중이다. 이거 매크로 얘기를 한번 더 나와가지고 얘기했었고 자 인터서버 공성전 요거 일단은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걸 홈서버 인터서버라고 나누는 게 뭐냐면 인터서버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저번에 점령전 했던 것처럼 다른 서버들과의 어떤 경쟁이잖아. 이제 공성전도 조만간 이제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좀 공평하게 페어한다는 게 공평하게 한다는 거잖아. 공평하게 딱 유저들 이제 도전자 그리고 수성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대1 혹은 1대1대1로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공평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외부 인원들이 끼어들지 않아. 지금 공성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연합이 너무 거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게임에서 우호 길드는 3개 정도잖아요. 3개잖아. 총 4개의 길드가 어떤 수성 측이고 공성 측 공격 측은 또 이제 이렇게 우호 길드끼리 돼야 되는데 그 외에 중립처럼 해가지고 중립 우호 길드 혹은 그냥 연합인데 연합이 개수가 막 10개 20개가 되니까 그분들은 또 다른 이제 우호 길드끼리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골렘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수성 측이 너무 유리하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그 이제 홈서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홈서버 공성전은 이거 지금 기울어져 있다. 근데 이거 내부적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너네 그냥 축제 느낌으로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좀 이거는 어찌 보면 좀 무성의한 답변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 기존 서버에서 어떤 그런 뭐 경쟁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손을 떠나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축제 느낌으로 즐겨라. 다만 이제
그 이제 디렉터, 그러니까 기획 디렉터님이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런 부분 정말 고민하고 있긴 하다. 고민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저런 부분이 문제고, 저렇게 바꾸면 또 저런 부분이 문제고, 막 이런 게 골이 아프다. 왜뭐 예를 들어서 구호 길드만 딱 하게 했다 한다면, 그러니까 그 공성전에서 다른 유저들은 뭐 지금의 진영전처럼 아예 아이디가 안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유저가 어떤 소속인지를 아예 모른다면 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좀 뭐랄까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작전도 잘 공유가 안될 거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좀 어떻게든 좀 공평하게 만들어가는 홈서버 공성전도 좀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고민도 안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뭔가 이게 좀 연합 구조, 그러니까 거대한 연합 구조, 그러니까 우호 세계를 제외한 추가적인 어떤 연합 구조가 생성이 되면 뭔가 페널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구조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나누기가 힘들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득을 나누기 힘들거나 아니면 아예 이득이 사라지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시스템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제가 지금 사실 저녁을 안 먹고 왔어요. 저녁도 안 먹고 지금 오자마자 방송 킨 건데, 잠깐만 좀만 숨을 돌리면서 안녕하세요. 다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시잖아. 혹시 지금까지 왔는데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제 과자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끝나면은 제가 오늘 또그뭐 굿즈 좀 받은 게 있거든요. 굿즈도 이제 오픈 한번 해볼게요. 다들 끝난다고 바로 가지 마시고 같이 굿즈 뭐라 그러지? 아, 저 용어도 생각이 안 나. 언박싱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채팅 감사합니다. 먹방은 제가 이제 외하스 먹으면서 지금도 사람 많이 빠지고 있는데 개선하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을까요? 글쎄요. 궁금해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홍보도 열심히 하시겠지, 뭐. 결국에 한 번은 돌아오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사실 TL 지금 괜찮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 뭔가 제가 어떤 여성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좀, 게임. 그러니까, 어떤 저는 이런 편견 가지긴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친구들 보면, 아, 본판은 이뻐. 아, 야, 왜 이렇게 얘는 꾸미지를 잘 못하지? 아, 난좀 이런 티애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아, 얘 진짜 진국이긴 해. 뭔가 어떤 어떤 자세도 좋고, 삶의 자세 같은 거. 아, 진짜 얘는 진국이야. 좋은데, 아, 뭔가 화장이라든지 뭔가 자신의 어떤 매력을 꾸미지는 못하는 것 같아. 티애는 난 요런 느낌인 것 같거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바꾸면 완벽하게 이제 변신할 수 있잖아. 뭔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뭔가 확 바뀔 수 있잖아. 그죠? 나 한번 돌아볼 것 같아. 아, 걔가 그렇게 이뻐졌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아, 유남생님이, 아, 제 마음을 잘 아시네요. 방송인들이 참 힘들어요. 이게 조회수도 안 나오고 시청자 수안 나오고 점점 빠지는 게 내가 보이잖아. 그리고 제가 요즘 또 모바일 게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조회수도 잘 나오고 돈도 잘 벌어요. 난 TL 하면 할수록 이게 점진적으로 손해봐요. 부모가 진상이라 결혼 못하는 노처녀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벌써 노처녀 돼버렸어? 뭐좀뭐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확실히 좀 그러니까요 이게 점진적으로 손해봐요. 지금 TL 방송하시는 분들은 진짜 게임을 좋아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저도 뭐 요즘 이렇게 TL을 자주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뭔가 아 이게 아쉬움이 있고 계속 잘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끔씩이라도 영상 안 보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이제 해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아 그래도 TL 해야지 이러면서 방송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자 다시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남았어요. 한 정도 남았으니까 예,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즌얼 이벤트 준비 중이다. 지금 아까 그 할 거 없다고 했던 이제 유저에 대한 답변으로 아 이거 뭐 반기별 분기별로 뭔가 여러 가지 또 이벤트 준비 중이다. 뭐 지금 뭐 그 소리로 보면은 아키움 군단이 뭐 스톤가드 성을 이제 점령하러 이제 공격을 온다, 대규모 공격을 온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유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막아낸다든지 요런 이제 거대한 이벤트 어떠냐 이랬더니 아 우리도 그런 거 시즌 이벤트 고려하는데 일단 빠르게 만들진 못할 거죠. 아무래도 못하겠죠. 아무래도 준비하고 있는 게 많고 하여튼 고려는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 그 로드맵 공유 이거는 뭐냐면 그 기획 디렉터님 라이브 방송에 자주 오셨던 분 그분이 이제 제가 봤을 땐 실세야. 어떤 이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어떤 뼈대를 만드시는 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분이 좀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이 얘기를 하신 게 이제 아 이런 로드맵 공유가 많이 필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유저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이제 그러니까 자주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를 까먹는 것도 있고 또 방향성이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고 좀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얘기를 드려야겠다는 얘기를 좀 싶다 생각이 좀 바뀌었고 또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준비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그리고 아까 또 공성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던 분이 이제 무적버프로 골렘 먹지 못하게 하는 이거 좀 어뷰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제 그 우호 아닌 중립인데 그 연합인 대규모 연합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공성 어뷰징 이런 거 조치할 생각이지만 쉽지 않다. 그니까 그냥 즐겨라 축제처럼 즐겨라 즐길 수 없으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또 이제 중립 유저분들이 약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성전을 또 좀 재밌게 난전도 만들고 즐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 바램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중립에서도 쉽진 않겠지만 즐길 수 없으면 떠나라. 네, 좋습니다. 자, PVP 요거 CC이기 때문에 고통이다. 이것도 이제 얘기했죠. PTK, 타임 투 킬 늘리겠다. 그리고 아티팩트나 여러 가지가 이제 해결해 줄 거야. 아티팩트 만능론 등장도 해버렸습니다. 이게 질문이 계속 비슷한 게 또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건 빠르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협동용 이벤트 제작 중이다. 이게 뭐냐면 그 진영전 같은 거 할 때. 지역 컨텐츠 할 때, 지역 이벤트 할 때 다 그냥 뭐 수렵이잖아. 이거 모아와, 저거 모아와, 반납해. 똑같잖아. 너무 지루하잖아.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만들도록 하겠다. 7월 안에. 지역 이벤트 몇 개 몇 개 선정해가지고 요거 협동 가능하지만 수렵은 아닌 방식으로 바꾸겠다. 기대해달라. 7월 안에 만들겠다. 했습니다. 아 이것만 해도 사실 근데 또 재밌을 것 같긴 해. 네, 룬 아티팩트 만능론 한번 지켜보죠. 어떤지 진짜 이거 과하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점핑 이벤트는 아마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면은 제가 또 정신 사나워가지고 제가 또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어가지고 빨리 얘기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일단은 여기 자, 신규 컨텐츠로 기존 컨텐츠가 사장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성 던전이 좀 되게 이제 사양된다. 2성 던전 다 가잖아. 1성 던전 가는 사람 없잖아.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아 1성 던전도 좀 이거 아깝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사실 던전 포인트로 나눠가지고 1성도 갈 수 있고 2성도 던전 갈 수 있으면은 사실 숙제가 너무 늘어난다. 이러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던전 포인트 나눠가지고 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좀 고민은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자, 이거 일성 아이템 만들어가지고 특성작 다 해놨는데 이성 아이템으로 가잖아. 근데 축복 점수가 1000점 필요하고 너무 부족해. 기존 일성 아이템으로 들어가 축복 점수가 너무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얘기 좀 했었는데 이거 고민 중이다. 나도 내가 그 개발자가 내가 봐도 이거 너무 조금 과한 것 같다. 이게 너무 과하다 진짜. 특성 쪽이 너무 과하다. 우리가 이제 특성을 좀 이따 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피처 얘기 드리면서 특성을 좀 더 완화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좀 쉽게 올릴 수 있도록 할 거다. 하도록 시스템을 고려 중이다 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힐 기여도 이거는 뭐냐면 이 처치 랭킹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보통 지금은 TL이 힐 기여도가 적용이 안 돼요. 처치 랭킹에서 뭐냐면 도움이잖아. 도움은 무조건 데미지를 줘야 돼. 데미지를 1이라도 줘야 되는데 힐을 줬는데 나는 이제 그 어떤 진영전에서 결과적으로 나는 킬 점수도 안 올라가는데 이걸 왜 함? 이러는 거야. 근데 또 힐 기여도를 올리게 되면은 유저끼리 서로 뭐 치고받고 해가지고 힐만 많이 줘가지고 힐 기여도를 올려가지고 그걸로 어뷰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하다. 어뷰징은 막으면서도 힐 기여도가 그러니까 힐하는 사람이 처치했을 때 그 롤 같은 경우에 소로카가 광역궁 써줄 때 킬 나오면은 어시스트 들어가잖아.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지만 어뷰징은 안 될 수 있도록 요거는 좀 이제 리스키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게임패드 유저, 게임패드 하시는 분이 또 이제 그분이 뭐 이제 정말 이거 나는 이제 TL 좋아하고 그래서 TV도 샀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패드로 즐기고 있는데 참 반가웠습니다. 패드 유저 이제 뭐 페이지 그 스킬 페이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뭐 게임패드로 스킬 바꾸면은 좀 이제 힘든데 이런 부분 좀 개선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패드 많이 쓰시잖아요. 개선을 생각하고 있고 좀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BM 형식 추가 가능성이 있냐. 일단 뭐 이번에 솔리슘의 축복이 나오면서 뭔가 계속 유저들에게 뭔가 과금 형식을 계속 추가하는 것 같다. 이거 예전에 너네 TL 라이브 하면서 BM 추가할 생각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거 구라 아니냐. 앞으로도 이렇게 추가할 거냐. 없다. 이게 우리도 유저의 입장으로서 이제 게임 즐겨보는데 아 이거 너무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솔리슘 축복 같은 거 좀 이제 추가했다. 편의성 쪽으로 이제 간 거지 이걸로 해서 뭐 페이투윈 이런 거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물론 페이투윈 게임이 아니라고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식보다는 장리담의 형식으로 좀 판매를 할 거고 또 스킨 같은 거 좀 많이 사달라.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힘이 생길 거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솔플 컨텐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 나는 이제 솔플로 하는 거 좀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유저에게 좀 패를 끼치는 거 싫어해. 그래서 던전 플레이도 조금 이제 아, 좀 힘들다. 다른 유저에 패 끼치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요거 좀 어떻게 안 해주냐 이래서 그랬는데 또 이제 이건 기획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또 솔플 컨텐츠가 또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MMO인데? 그래서 좀 생각 중이긴 한데요. 일단 뭐 타이다리 탑 같이 추가적으로 좀 이제 일정 동안에 이렇게 뭐 10분을 시간을 딱 주면 이제 무한 던전처럼 내 이 스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던전을 뭐 10층, 20층, 30층 누가 더 많이 오르냐 이런 거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걸 좀 만드는 거는 고려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이제 고려 중이니까 뭐 단시간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려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진영전 아까 또 얘기했던 부분 또 나왔죠. 좀 간략하게 얘기 드리자면 좀 어뷰징 좀 이거는 챙기면서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힐러분들이 진영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은 힐러가 너무 이제 할 이유가 없으니까 힐러분들이 많이 안 오시는데 어뷰징을 잘 제거하면서도 힐러가 여러 가지에 영향을 끼치면서도 잘 될 수 있게 정말 알잘딸깍센 잘해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힐러가 없는데 전투가 좀 힘들다. 그래서 풀피로 리젠 되는 건 좀 고려해보겠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면 피가 한 3분의 2로 부활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피로 돌아올 수 있게 진영전에서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보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게 뭐냐면
점령 전 기여도 방식, 기여도 확인 방식. 이거는 이제 공성전처럼 공성전은 끝나고 나면 누가 몇 킬 몇 데스 했고 몇 어시 했다 이런 게 딱 이제 보일 수 있잖아. 아 그래서 누구 너무 잘했다. 누구님 너무 잘하시네요. 이런 거 이제 서로 이제 칭찬하고 이렇게 칭찬 릴레이가 될 수 있잖아. 근데 뭐 진영도 전이라든지 다른 좀 컨텐츠에서는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유저가 아 내가 정말 뿌듯하게 아 난 이렇게 잘해라고 좀 자랑할 수도 있고 칭찬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UI 같은 거죠. 끝났을 때 UI를 표시해 줄 수 있게 하겠다. 점령료도 마찬가지로 기차 분석을 했을 때 길드 내부에서 아 이 사람이 1등 공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좀 만들겠다.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빨리 하겠다고. 아, 이 부분은 얘기했으니까 패스할게요. 직장인 얘기. 자, 그리고 핀 프리셋 기능 고려하겠다. 이건 뭐냐면 내가 뭐 길드 같은 경우에서 길드장이야. 이번에 우리 기차 원석 여기야. A랑 B야. 다음엔 CGT야. 근데 A, B에서는 중요 지점 1, 2, 3, 4, 5번 핀 딱 찍어놨잖아. 우리 여기 중요합니다. 다음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또 기차 원석 그래. 같은 기원석인데 아 지난번 C 기원석 하느라 요거 핀이 다 날아간 거야. 다시 설정하기 힘들다. 이것도 프리셋 고정 좀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내가 고문의 비명실 갔는데 항상 1, 2, 3, 4, 5, 6 이렇게 핀 찍잖아. 그거 좀 프리셋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런 걸 했던 얘기였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다 고려입니다. 사실 해달라고 하는 건 다 고려하겠다 입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의 채팅 분리 적용하겠다. 뭐냐면 이게 나는 사실 길드 채팅만 보고 싶어. 근데 지금 우리 TL에서는 그렇게 뭐 사실 저는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겠죠. 길드 채팅도 볼 수 있고 뭐 월드 채팅도 볼 수 있고 창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런 것도 분리를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임시점검 4시 하는 이유. 요거는 질문이 뭐냐면 4시가 어이야 저 필드보스가 있는데 나 필드보 먹고 싶은데 왜 4시에 항상 하냐 니네 라고 했던 부분은 일단 요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 아니라 이건 문영형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 우리가 사실 4시에 하는 이유는 우리 퇴근 때문에 퇴근 시간 지켜야 돼서 일찍 4시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유저가 가장 접속 안 하는 시간대가 뭐 4시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업무하는 시간대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5, 6시 이후 정도가 이제 피크 시작이 있잖아. 저녁 시간대가 피크일 텐데 그때 유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즐길 수 있게 임시점검을 4시쯤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혹시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무기 밸런스 아하 절망검 절망검이죠? 이거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 이 지팡이 그러니까 지금 타임 투 킬 빨리 죽는다. 유저가 빨리 죽으니까 내가 이제 나는 아크보스 무기 중에 지팡이 유저야. 지팡이 딱 이제 그 벌레 딱 등에 이제 씌웠어. 3초 뒤에 터져. 아 터지려고 하는데 일이 죽어버린 거야. 유저가 저 유저가 상대 유저가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지팡이가 이거 터져봤자 의미가 없다. 원래 주면 뭐하냐 그 전에 죽는데 오늘 얘기하면서 좀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래도 지팡이는 그 절망검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이제 좀 흘려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이제 그래도 이제 또 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여러 가지 아티팩트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죠 룬 특화 요게 아마 트리티니 포스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지켜보자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아무튼 그 세 개가 이제 삼위일체가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기 스킬 레벨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본인 PR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오셨구나. 그 얘기 좀 더 또 이따 할게요. 아 그게 제 본인 PR이 아니에요. 이게 무기 스킬 그건 좀 이따 이제 설명 또 드릴게요. 제가 이해한 부분은 좀 그건데 아무튼 무기 스킬 레벨이 삭제됐잖아요. 원래 1레벨부터 4레벨까지 9강까지 하면 4레벨이 되고 이제 좀 완벽한 효율을 보려면 9레벨까지 찍었어야 되잖아. 강화석이 이제 많이 필요했고 이 무기가 진짜 좋은지 아닌지를 검증하려면 9레벨까지 찍어야 되니까 힘들잖아. 근데
그래서 유저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써보시라고. 구간까지 찍을 필요 없이 사례별에서 한번 써보시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맛을 보셔라. 비교 검증을 좀 편하게 하셔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유저들은 모르는, 개발진들은 좋게 보는데 유저들은 안 좋게 본다는 게몇 가지 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봐달라라는 의도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진영전, 이거는 뭐 이제 또 아까 계속 때 얘기했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부활지 성일정, 요거는 이제 이번에 그 저거 했지 않습니까? 인터 서버 점령전 하면서 이제 부활지를 나눠 가지고 해봤는데 요거 괜찮더라. 그래서 실제 다른 진영전에도 적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죽었다 살아나면 그룹핑 힘들다, 리그룹이 힘들다. 그러니까 A란 유저, B란 유저, C란 유저가 다 각기 다른 시간대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너 어디 갔지? 나 어디 갔지? 막 이런 이제 모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결하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부활지가 이제 설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거 협력 던전에서의 문제가 이제 다른 외국인 유저들과의 어떤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 박스 까는 부분, 그러니까 다 잡았어. 보스 다 잡았는데 가끔 DC에서도 그런 글이 있더라고. 이제 우리가 사실 던전 요즘 도는 이유가 재밌어서 도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 보상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악질 유저가 이때 이제 추방을 한다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그죠? 저는 당해본 적은 없는데 아 그럼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방장이 이제 추방하는 게뭐 슈퍼 방장 이런 건 아니고 추방을 하더라도 추방 투표 같은 거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유저가 뭐 만장일치로 이제 합의한다면 그때 이제 나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가 이제 외국 서버, 그러니까 글로벌 서버가 9월 16일인가 17일인가 이제 오픈하는데 외국 문화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분 성대모사를 잘 못하겠다. 페이 투인 뜨레그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쓰레기가 너무 이제 강렬했어. 좀 이제 그 NC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좋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외국 서버는 어떤 버전으로 하실 건지라고 얘기를 이제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TL 팀은 예전부터 얘기했다시피 같은 버전으로 갈 것이며 루센트 구매도 똑같이 될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될 거고,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외국인 유저가 일부러 사신 던전에서 문 안에 가둬요, 한국 욕하면서요. 아, 이런 게 감정적으로 너무 골이 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냥 한국, 그게 사실 자기들도 당한 거야, 솔직히. 한국인들이 그냥 영어 이름 있고 이러면 길드, 그러니까 파티 들어오면 바로 그냥 추방하는 게 보통이잖아.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 요즘은 뭐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뭐 해외 유저들이랑도 같이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당하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당했을 거 아니야. 배척을 엄청 당했을 거 아니야.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은 소통도 안 되고 잘 못한다는 게또 일반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또 이제 그걸 이제 좀 당했던 걸 이제 되갚아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또 시스템적으로도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루센트 시스템 아무 문제 없죠. 이거는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유저 의견이고 저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페이투인 시스템에 너무 이제 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도 저도 뭐 이제 그분의 어떤 의견에 조금 공감하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이 그래도 과금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순기능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는 그게 너무 부정적이었다면 요즘은 좀 그래도 TL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나름 합리적인 과금 형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TL이 좀더잘 돼가지고 정말
혹독한 리니지 라이크보다는 TL 라이크 같은 앞으로는 TL이 좀 선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도 해외 유저 인식은 안 좋지만 그래도 결국 먹어볼 사람 먹을 거 아니야. 해외 유저들도 먹어볼 건데 먹어보니까 경험 나쁘지 않네 라고 얘기를 또 해주면은 오히려 반대급부로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도 가끔 하는 게임들 겁나 합니다. 저는 이제 EA 스포츠의 그 피파를 하는데요. 피파 온라인 말고 피파 본가 피파 하는데 그 과금 엄청나요. 매년마다 새로운 패키지가 나오는데 사실 별로 바뀌는 건 없거든요. 근데 선수 팩을 겁나 팔아 제껴요. 한 2개월마다 하나씩 새로운 걸 팔아 제끼는데 슈퍼셀도 마찬가지고요. 페이투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냥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거지 잘 하는 사람 또 해. 난 TL 정도면 그분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겠지. 루센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불만 있냐라고 물어봤던 게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양반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어떤 절충선을 찾아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다. 그분을 좀 비호하자면 어느 정도 공감하고 그분이 좀 강하게 얘기하신 게 있지만 재밌게 하려고 한 거겠죠. 자, 그리고 얘기 홍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허준님, 저 앞에 계신 허준님처럼 좀 유명 인플루언서도 좀 쓰시고 홍보에 돈을 좀 써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알겠다. 우리도 하긴 할 건데 일단 내실을 좀 더 다지겠다. 우리 지금 문제 많다. 구멍이 너무 통통 뚫려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좀 게임 만들어 가겠다 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7, 8월에 또 좀 이제 물 들어올 때 너 줘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또 그 질문을 이제 만든 거야. 이거를 저 새끼 지 채널 홍보하려고 하네, 지 이득 보려고 하네, 프로모션 받으려고 하네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이거는 진짜 나도 가끔 이제 평상시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또 좀 이따 얘기할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반복적인 스토리가 비약적 좀 이제 미약하고 너무 게임이 PVP 원툴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스토리는 정말 좋아요. 저도 사실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옴니버스식 구성이긴 하지만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스토리 방식 솔직히 게임 중에서는 괜찮지 않나요? 저는 웬만한 콘솔 게임보다도 저는 괜찮다 생각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 와우나 로아 같은 걸 얘기를 드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존 스토리가 좀 좋은데 스토리텔링 부분 어떤 매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PVP가 또 PVP가 있으니까 또 TL이 TL다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그리고 요거 해외 유저와의 소통과 어울림. 예전에 이제 초반에 번역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잖아. 자동 번역이 이제 누르면 번역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어떤 시험적 기능이었대요. 많은 유저분들이 이제 좀 써보시고 어떤 반응일지 좀 보려고 했었는데 좀 이제 다시 한번 넣어볼까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좀 빨리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막 서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협력도는 좀 요즘 많이 도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열렸으면 좋겠다. 일단 넣을 거라 합니다. 다시 자동 번역. 자, 요거 요거는 뭐냐면 스토리상에 만났던 유저 NPC들 있잖아. 뭐 지금 어떤 뭐 생각은 안 나요. 아무튼 우리도 이거 어떤 메인 스토리를 밀면서 NPC들 많이 만나잖아. 같이 던전 깨고 그랬잖아. 어떤 스토리에서는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건데 혼자 골프라는 유저, 골프라는 유저도 좀 던전도 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부분이. 파이널 판타지 온라인 13인가? 파이널 판타지 13인가? 아무튼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NPC를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대요. NPC도 같이 던전 돌고 어느 정도 AI가 있고 이래가지고 같이 성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 요즘 아크보스 안 가지고 괜찮습니다. 일단 뭐 하시면서 들으세요. 아무튼 필요성은 인지하나 이거 그 AI 만들고 이런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구축하지 않았다. 일단 고려해보겠다. 미뤄두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저 메모장 요거까지만 있는데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좀 쉬어도 될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처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아마 피처 얘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아닌가? 아우씨, 왜 이렇게 많냐?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아, 자, 그리고 아,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죠. 제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피엘이 지금까지 뭐 저는 재밌게 즐겼지만 많은 분들이 좀 떠나가기도 했고 성적이 좀 부진했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혹시 성적이 부진했던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문영이 형이 이거 그냥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 전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다 그냥 부족했고 뭐 서비스 장애 초반에 좀 있었고 좀 콘텐츠도 많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보완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나는 좀 근본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사실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 한번더 물어볼까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제 채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유튜버 얘기를 왜 했냐면 거기 유튜버 참여자들이 겁나 많았어요. 그냥 반 이상이 유튜버였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웬만한 유튜버는 그냥 다 갔어요. 그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많이 계실 거고, 뭐 자기도 이제 그 외국인 그분이 이제 자기 유튜버인데 뭐 해외 유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나도 평소에 생각하기도 부분이 이제 질문이 떠오른 거야. 홍보나 파트너 크리에이터 이런 게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방송하시던 분들이 좀 많이 떠나셨다.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물론 게임이 재밌어지면 다 돌아오실 거고 조회수가 잘 나올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 뭐 기능이 필요 없어도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조금의 도움이라도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메리트를 주면 어떨까라는 얘기로 이제 드렸던 건데 제가 이제 시간도 없고 너무 저도 지치고 이래가지고 좀 짧게 말씀드렸던 게좀 이렇게 좀 오해를 산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제가 이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데 많은 유저들이 떠나가는 게 느껴지고 시청자도 줄고 이러니까 저도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영이 형도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난 그게 아니야. 나는 이제 뭐 광고를 받자, 품어 받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PL은 광고 품어 이런 게임도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또 질문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게 뭐냐면 나는 그냥 기존에 그 우리 이성던전 가이드 영상 만들었던 그런 그 어떤 1등, 2등, 3등 이런 차등 보상 이런 거 줬잖아. 그런 방식도 좋지만 그냥 규칙적이고 정규적으로 어떤 나의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거 들면서도 같이 뭔가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 난좀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 MMO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뭔가 해나가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유저들에게 어떤 도움도 드리고 가이드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게임사가 할수 있는 부분을 많이 메꿔줄 수 있는데 그런 걸좀 해달라라는 얘기였어요. 뭐가 축하한다는 거야? 뭐가 축하한다는 거야? 잠깐만. PR 아니라니까? PR 중요하긴 한데 PR 의도가 아니었어요. 아니 광고는 나 사실 솔직히 난 다른 게임에서 광고 받아도 돼. 나는 그냥 사실 저는 이제 얘기 드릴게요. 나는 사실 로드나인 기대 많이 하고 있어. 난 사실 로드나인 광고 주세요. 난 로드나인 광고는 바라는데, TL은 아예 광고 줘도 나는 힘들 것 같아. 나는 지금 얘기 드릴게. TL은 라이트하게 즐길 거예요. 당분간은. 내 생각은 지금은 그래요. 오늘 간담회도 갔다 왔지만, 나는 광고를 TL로 광고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이거를 진짜 내가 애정하고 좋아하니까 그냥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거지. 이거를 막 의무적으로 광고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 여러분 돈 받고 뭔가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야, 너는 게임하면서 돈도 받네? 좋겠다 이러시겠지만 여러분 광고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힘든 게 정말 많습니다. 그 광고주가 요청하는 게 정말 1부터 10까지 쉽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내 어떤 그
난좀 그런 게 있잖아. 나는 그 곤조랄까? 난 방송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내 이미지는 이렇게 가져가고 싶고 이런데, 돈을 받고 하면 그게 잘안 돼요. 아, 아이온2는 나쁘지 않겠지. 아이온2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그래. 그래. 아무튼 그렇다. 나는 이제 TL에 묶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 자의로 TL을 하고 싶지. 뭔가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TL 방송을 하고 싶진 않아요. 좋으니까 하는 거지. 물론 그래도 뭐 연락 주시면은 소통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TL 좋아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클베 때부터 좋아했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더잘 됐으면 좋겠다. 오해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 요거죠. 패드 이용 유저의 좀 TTS 퀄리티, 이거 그러니까 STT라고 볼수 있나 이거? 텍스트 투뭐 스피치 투 테스트. 그러니까 말하는 게 이제 AI가 요즘 많이 발달했잖아. 뭐 시리야 뭐 이런 거 해줘. 뭐 얘기하면은 시리가 다 알아듣잖아. 조금 어눌하게 얘기해도 알아듣는데, TL은 좀 텍스트가 좀 내가 제대로 말해도 어눌하게 이제 나와요, 텍스트가. 채팅이. 그래서 내가 패드 유저가 항상 키보드 채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키보드에서 손 놓고 키보드 채팅하는데, 근데 UI가 바뀌면서 로딩 시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쉽진 않아요. 그냥 지금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TL은, 아난 사실 여러분, 저 광고 제의가 좀 들어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좀 들어와요. 제가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초창기에 좀잘 나갔습니다. 제가 이럴 줄 모르고 제가 넥슨을 퇴사했는데, 초창기에만 이제 1억 정도를 벌었어요. 광고 수익이랑 뭐 유튜브 수익이랑 너무 잘 나갔어요, 제가. 삼국지 전략판이라는 게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게임사에서 이제 그 파트너 크리에이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느낌으로 시작했거든요. 파트너 크리에이터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너무 이제 잘 풀렸어. 뭐 장동민님이랑 이제 또 영상도 찍고 유튜브도 나가고 정말 좋았어요. 뭐 다른 게임회사에서도 막 장기 계약 프로젝트 막 해주고 해가지고 초반에 정말 많이 땡겼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해요. 와, 잘 되겠지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잘안 되고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잘 풀리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장기 계약 광고가 또뭐 계획이 좀 일정이 있고, 계획된 게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확실하게 되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아,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TL하고 하락세. 아니, 그건 또 아닙니다. TL 하기 전에 좀 하락세였어요. 제가 이제 좀 나만의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저는. 제가 재미없으면 절대 안 하고. 제가 이제 뭐 대항해시대 오리진 할 때는 실시간 시청자가 막 300명씩 나왔습니다. 지금은 꿈도 못 꾸실, 그러니까 저를 봤을 때, 아, 이 새끼가 300이나 나와? 하시겠지만, 대항해시대 오리진에서는 나름 그래도 이제 늙었어요. 뼈, 굵은 뼈였습니다, 제가. 거의 뭐 1대장, 2대장이었어요, 진짜. 근데, 아, 이 오리진 요거는 좀 노답 게임인 거야. 너무 노가다고. 난 이거 싫다 그래 접고 나왔어. 아마 이때부터 좀내 하향기였던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좀그 인디병, 홍대병 있잖아. 홍대병이 들어가지고, 아, 내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개얘기 하네. 아무튼 TL 때문이 아닙니다. TL 덕분에 제가 구독자가 그래도 2, 3천 명 늘었습니다. TL 덕분에 제가 또 제2의 인생을 살지 않나. TL 덕분에 저는 여러분들도 만났고, 전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다만 이 광고비나 이런 게좀 많이 줄었다. 아무래도 이제 PC 게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조회수도 많이 주니까 돈은 못 벌지만 구독자는 많이 늘었다. 얻는 게 있었지만 잃는 것도 좀 있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TL 때문에 하락세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루머 유포하지 않을 않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끌었습니다. 힘들다. 자, 터치 랭킹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스킨을 이제 다 사셨대. 그러니까 루펜트로 살수 있는 건다 샀대, 진짜. 이분이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귀담아 듣게 되더라고. 아무래도 이제 많은 돈을 쓰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귀가 송긋하더라고. 아무래도 이게 솔깃했는데,
그분도 이제 열심히 하시나봐. 처치 랭킹 1, 2등 이렇게 하는데, 이거 유지한 의미가 없다. 이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점수 깎여가지고 다시 이거 올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왜 이거 해야 되냐? 나한테 이유를 달라.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좀 처치 랭킹으로 인한 보상을 줄수 있도록 유도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 뭔가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거, 이런 걸좀 하겠다. 아, 람보르기니 몰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어, 아, 그래요? 아무튼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요런 얘기 터치 랭킹도 어느정도 베네핏을 주겠다 라는 얘기. 자, 그리고 요거 길드 레벨 올랐는데 메리트가 없다. 우리 길드 50레벨 60레벨 됐는데 뭐 레벨만 오르지 주는 혜택은 없고 이거 뭐냐. 근데 그래서 길드 스킬을 추가적으로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를 추가할까 말까 논의를 좀 많이 했대. 근데 문제는 요거야. 50% 이상의 길드가 30렙 미만이에요. 이거 아까 중소 길드가 좀 박탈감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길드 레벨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스킬 같은 걸 줘버리면은 강대 길드가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제 스킬 주는 건 좀 이제 고려를 하고 있지만 지양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마크라든지 요런 것도 좀 이제 길드 마크 있잖아. 여러 가지 꾸밀 수 있는 거 이런 걸도 좀 추가적으로 할 생각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 외형적인 부분을 좀 추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프리셋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스킬 프리셋이랑 장비 프리셋이 있잖아요. 근데 요게 따로 놀잖아. 사실 따로 놀 필요가 없거든. 내가 뭐냐면 나는 단속이랑 장단 두 개의 세팅을 해. 내가 이제 장단을 하다가 단속으로 바꿀 거면 장비 프리셋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스킬 프리셋 한번 바꾸잖아. 근데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퉁쳐가지고 하나 바꾸면 다 바뀌게 바꾸면 안 되냐. 그거 좋다. 바꾸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리셋이 환경 설정 프리셋. 요거 뭐 PC방 가거나 이런 거 다른 뭐 집에 가가지고 켰을 때 옵션이 달라지잖아. 이런 거 좀 바꿔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내 유저의, 그러니까 서버 저장이 되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이거. 이건 사실 TL 라이브 예전에도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PC에 이게 환경 설정이 저장돼가지고 내가 뭐 최고급, 뭐 품질을 이제 최고급을 했다가 뭐 낮음으로 했다가 이걸 다 바꿔놨는데 PC방 가면 또 바꿔야 되는 거야, 일일이. 그죠? 싹 다 리셋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골아픕니다. 이거를 유저의 어떤 서버에다가 유저 데이터에 저장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 분배는 뭐냐면요, 이제 던전 같이 놀았는데 나 필요 없어 너 가질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게 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 TL이 너무 삭막하다. 우리 협력 던전 가봤자 채팅도 없고 그냥 인사도 없다. 요즘에 물론 저도 인사 없이 합니다. 제가 원래 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게임을 가더라도 제가 채팅을 잘 안 해요. 원래 예, 뭐 이제 유튜버니까 여러분께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채팅을 해야 되는데 아 귀차니즘이 너무 커요. 이게 왜냐면 게임패드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게임패드로 하면은 채팅을 하기 위한 어떤 이 준비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서로 사람들끼리 좀 땀내나고 정 넘치는 그런 TL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파티 분배, 그러니까 어떤 유저가 필요 없으면 나눠주고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TTK 또 얘기를 했고, 아 이거 아 이거는 이거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TTK 타임 투 킬 너무 빨리 죽는다, 이거는 대유저 데미지를 줄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되게 침착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몬스터에 주는 데미지를 100%로 쳤을 때 유저에 주는 데미지는 한 50%로 하게 되면 니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 3일체 뭐 아티팩트 뭐 저 특성 뭐 특화 뭐 저 없이도 유저가 죽는 게 늦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것도 이건 답변이 좀 없었던 것 같아. 고려해보겠다 그랬나? 아무튼 그냥 뭐 간담회 그냥 건의 내용으로 그냥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와우에서는 탄력 시스템 같은 거잖아요. 이건 저는 이제 예전부터도 저도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공감했습니다. 아 라이브 채팅에서 반대 엄청 많았다고요?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유저 너무 빨리 죽잖아. 전 사실 PVP가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거는 너무 빨리 죽는다는 거고, 전 그래서 사실 투기장을 생각하면서 투기장도 나올 거면
무조건 달력도 시스템 나오지 않을까요? 전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반대를 했어? 이게? 왜지? 아니 이거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유저 대유저 데미지 주이는 거? 아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반대가 나올 것 같냐면 장법 때문일 것 같아. 장법 때문일 것 같아. 왠지 지금 장법 때문에 너무 안 죽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장법은 좀 이제 너프를 하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방향성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안 죽는 애들은 너무 안 죽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내가 반대는 그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유저끼리 유저 대 유저 데미지는 이제 좀 반감시키면서도 그 부분은 따로 떼야지. 따로 떼야지.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편중대 연합 비율 해결책은 어떨까? 요거 저는 이제 요거 참 이런 이제 RVR 게임은 항상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서버 통합이나 뭐 서버 이전을 통해서 서로 이제 연합끼리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유저들끼리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보통. 근데 참 이게 밸런스를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한데 결국 월드 서버나 인터 서버를 통해서 서버 대 서버의 대전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즐기는 사람만 즐기게 되는 그런 이제 좀 불합리함. 일반 유저들은 그런 어떤 공정한 길드전, 공정한 연합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좀 박탈을 되는 것이 사실인데 아까도 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그냥 고민하고 있다. 여러 가지 주시 삭제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아, 주시 대상을 삭제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이제 해결법은 아니더라.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 분명 알고 있고 우리가 당장 일단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5호까지가 연합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개선할 생각을 아직도 앞으로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고민이 되게 많아 보이더라고. 고민이 많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진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도 사실 어떤 밸런스를 잡는다는 게 저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까지 좀 들어요. 야, 요거 밸런스 잡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과금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과금을 통해서 내가 뭐 2인분이 안 되더라도 1.5인분 이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유저는 좀 적더라도 1.5인분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래도 또 밸런스 맞고. 결국 과금이 해결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결론까지 왔습니다. 좀 답이 좀 엉성한 답이지만 거기까지 좀 도달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없어요 진짜. 서로 이제 공정하게 뭔가 이제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길드 인원이 리니지보다 많은 것 같은데 좀 많은 유저들이 이제 어떤 컨텐츠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 20대 20이나 30대 30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지금 48명으로 줄였잖아 인터서버. 거기서도 나오는 문제가 그럼 나머지 12명, 뭐 13명 이런 애들은 어떡하냐? 어떤 기준으로 나누겠냐? 전투력 기준으로 나눌 거 아니야? 전투력 기준으로 나누면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또 있지 않을까? 근데 20대 20이 30대 30 하면 하는 사람만 할 거 아니야? 소규모 정예로만 이제 꾸리게 될 거 아니야? 그건 문제도 지금 있지 않을까요? 이미 나온 이 어떤 길드 인원 때문에. 뭐 일단 그런 부분은 또 다음에 또 우리가 방송하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건 또 좋은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저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은 고려를 좀 해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자 인터 서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거 이번에 이제 진행했는데 이거는 유저 여러분에게도 좀 고민을 들어보고 싶고 질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피드백을 듣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공성전처럼 부활대기 시간 이런 거 좀 만들겠다. 뭐 이제 그 인터 서버 점령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이제 유저가 이제 제안한 거는 부활의 횟수에 코인 같은 걸 줘가지고 코인을 몇 번 이제 써버리면 부활의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좀 늦게 태어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일단은 부활대기 시간은 좀 더 고려 중이다. 그리고 점령전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원석 점령전을 통해서 이제 인터서버로 가신 분들은 지역 이벤트 그러니까 납품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납품 시스템이 너 정말 재밌었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점령전으로 하고 싶은지 아니면 요거 그냥 지역 이벤트나 뭐 필드보스 잡는 거로 이렇게 하고 싶냐.
좀 여쭤보셨는데, 일단 요거는 또 유저분들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기회가 있겠죠. 시간적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 거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냥 싸우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납품 안 하고, 그쵸? 그래서 그냥 원래 기존의 그 점령전처럼 하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스킬창 확장. 지금 12개인데 더 확장할 가능성이 있냐? 하여튼 지금 뭐 하다 보면 늘릴 수 있는데 아직 모르겠다. 그냥 뭐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고 공유. 캐릭터 간의 창고 공유. 부캐랑 내 어떤 캐릭터의 창고를 공유해가지고 뭐 아이템을 또 옮기고 뭐 이런 거 되냐? 그냥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좀 폐해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어뷰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기외형 재판매 의향이 있냐, 뭐 스킨 외형도 그렇고, 스킨도 그렇고요. 일단 고민 중이고, 계획하고 있다. 다시 재판매해서 뭐 예전에 인기 많았던 것들 또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외형 추출 같은 거. 이거 나도 좀 공감했는데, 진짜 이쁜 거 많아. 아이템 중에 이쁜 거 많아. 특히 사신 세트는 이뻐요. 사신 상의가 특히 이뻐. 사신 상의가 이게 대자연 때문에 묻히는데, 제가 가끔 이제 방송하다 보면은 제가 초반에 사신 상의 입고 다녔거든. 사신 상의 이거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거. 뭐 기존 방어구의 어떤 외형을 이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뭐 패스에 넣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생각은 없다. 니즈가 있다면 일단 진행할 생각은 있는데 이미 통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거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